내가 이거 예전에 요구르트 젤리 같은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추천해드린 적 있잖아요. 되게 맛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요구르트 맛 났는데 이거는 새로운 버전 빨간색이 나왔더라고요. 미리 좀 모아놨거든요, 몇 개를.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500원인가 하는데 치고는 꽤 많은 것 같기도. 새콤달콤 옛날 양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작아서 금방 먹는데 한 번에 씹으면 더 진하고 달콤하고 좀더 고소한? 뭐라 해야 되지? 좀더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. 반 정도 먹고 반 남은 건데 이만큼 됩니다. 양이 꽤 많죠? 한번 이렇게 향기는 약국에서 파는 딸기향 냄새. 맛도 약간 그런 맛 나는데 요구르트 맛 살짝 나고 요구르트 맛이 안 나고 그냥 이 정도면은 5점 만점에 한 2.3점 정도? 여러분 그냥 파란색 드세요. 여러분 그냥 파랑 났다.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미니어처만큼 귀엽고 괜찮아요 나름. 이거는 아침에 구워 먹을 거예요. 점심 중에 마요네즈를 마시멜로 새 거라서 안 더러워 괜찮아요. 예쁜 맛집.